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3열 누필 찍을까요? 잠깐만, 3열을 누필하고 이렇게. 우와. 와. 와우. 역시 신 PD가 짱이야. PDP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하이루프 잡술이 없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과속 방지턱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쪽에 잡술이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와우, 하늘 좀 비춰주신 피해님, 가을 날씨, 가을 하늘 어때요? 자, 그리고 차들, 왜 이렇게 차들이 많지? 아트원의 전국 지사에서 판매된 차량인데 아직 출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본점에서 출고 차량 영상 담을 건데, 어제부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목적 승용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올라갔죠. 네, 심피디님 고생했어요. 심피디님이 서류 준비하느라고. 자, 훌륭한,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라장터에서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오늘 출고 차량. 자, 요즘에 불황이에요, 심피디님. 달러 금액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자, 이런 불황에 빛나는 차가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같은 군인승 업무용이라는 것도 한번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자랑해야죠.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날렵해요. ABP 차량 주행 영상 첨부합니다만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재질, GFRP 재질의 안쪽에 이슬라 단열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자주 설명을 드렸고, 비반사 필름이네요, 선팅이. 네. 반사 필름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선택은 자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과연 9인승인데 왜 불황에 빛나는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차분히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 취향 존중. 디럭스 리무진시트를 했네요. 그죠? 순정과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고, 디럭스 리무진시트 왜 합니까? 30mm 이상의 빵빵 쿠션이. 아, 실제로 안 된 차량하고 된 차량 앉아보면 차이 많아요.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피로감이 덜하다는 것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그리고 핸들은 순정, 그리고 헐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블랙이요. 톰블랙. 뭐 라인매트는 정말 여러가지 중에 취향에 맞게끔 선택할 수가 있는 1열 쪽 모습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2열인데 2열에 무언가가 있어요. 또 9인승 9인승인데 자, 보여드릴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오픈을 하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죠, 심피디님? 우드 플로어. 그렇죠, 요트 바닥이죠. 자,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그냥 뭐 장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아트원에서 이렇게 평탄화, 그리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역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네.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또 몸을 바쳐야 돼요, 심피디님. 늘 하는 거지만 신발을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착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제 키가 173cm인데 이렇게 성인이 타도 여유 있는 공간. 뭐 물론 안으로 들여서 뒤로 빼고 기타 시트 개조하는 거 많은데 아트원에서는 그렇게 지향합니다. 왜냐? 순정이 최고예요. 그리고 본 시트는 뭔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후 이동, 좌우 이동. 자, 한 네바로 되죠. 이렇게 한 네바로 되는 아트원의 특허 출원.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이 기능이 포함되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회전 기능이죠. 스위블링, 일명 스위블링이라고 그러는데, 전후 좌우 이동 그리고 회전 레버만 딱 당기면 바로 회전이 됩니다. 자, 이런 모두. 왜 사람들이 회전 시트를 좋아할까요, 심피디님? 이유를 알까요? 창밖을 보려고요. 창밖을? 뒤보기? 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만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모드도 되겠고요. 자, 운행 시에는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회전 시트에 이렇게 유아 시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즉, 엄마가 아이와 마주 보면서 갈 수도 있는 모드. 즉, 아이소픽스가 다 있습니다. 2열과 3열. 그리고 2열에는 열선 통풍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 3열 쪽도 한번 착석을 해봅니다. 3열 쪽에 또 착석하면 3열. 제 키가, 제
키하고 상관없나? 등치. 제 등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야, 팔이 저리 가. 등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자, 어쨌든, 저 같은 성인이 앉아도, 아, 정말 편해요. 팔걸이 역할, 양쪽에 팔걸이 있는데, 오, 목 쿠션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딱 건방지게 올려놓으면 뭐가 되죠? 의전 시트, 부럽지 않죠? 예, 네, 장거리 갈 때, 아, 목이 잡았다. 장거리 갈 때, 이렇게 발을 쫙 펴고, 당연히 안전벨트는 해줘야 되겠죠? 역시나, 네 명이 갈 때는, 운전석 뒤쪽도 회전한 다음에 3열이 앉아서, 등판 각도가 자유예요, 이거는. 우와, 뒤로까지 완, 뭐, 그냥 누워서도 갈 수 있는 버전인데, 굳이 뭐, 비싼 전동 시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다는, 그리고 회전 시트가 되면은, 이런 모드가 나온다는 것도, 제 몸을 바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3열에도,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2열에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는데 하대는 베이지 그리고 원단도 역시 베이지로 했네요. 네. 햇빛이 상당히 강하네요. 가을 햇살. 우와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아트원에 직접 생산해서 B2B로 전국 카니발 튜닝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긴데 자 그리고 상부 쪽 차보원이 붙여주시고 베이지 컬러로 했네요. 네. 상부 쪽은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선택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잡소리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서두에도 주행 영상 보내드립니다만은 잡소리 나무 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는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장점입니다. 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모니터 비추 주십시오. 모니터가 업데이트 나중에 해야죠. 맞죠? 예. 네.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뒤쪽에서 커서 리모컨을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29인치입니다. 와, 크다.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어주면은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하나 더.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제는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어딘가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시간, 2시간까지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웰컴 등 예쁘네요.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기타 여러 업체와 비교 환영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매일매일 출고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판매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대를 출고하더라도 사용자 용도에 맞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ES가 없어야 되죠. 맞죠, 심피디님? 맞습니다. 예, 본 차량은 순정 2223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뭔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심피디님 말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했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저는 매일 동일한 차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까 답답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후석에 상부에 이렇게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라운드가 졌죠. 그리고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래쪽도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아래쪽과 위쪽이 이렇게 디자인이 일치하는 것도 아트원의 기술이죠. 그리고 비반사 필름 예쁘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그죠? 네. 그쪽에서 왼쪽이야? 그리고 예, 반대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한 차량 후속 쪽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느리면 돼? 자, 비춰주시죠. 상부쪽 안쪽부터 비춰주시죠. 안쪽에 29인치 모니터 화질 정말 좋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회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3열에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올라가 있고 그 안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2223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고되는 차량인데요. 어떠신가요? 요즘 같은 불황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업무용 9인승은 부가세 공제 맞죠? 네. 그리고 6명 이상 탑승하면 버스 전용도로 탈 수가 있고 임직원 보험이 아닌 누구나 보험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모두 비용 처리된다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말이지 뭐 좀 불안해요. 경제가 심표현님. 하지만 그래도 아트원에서는 뭐 7천, 8천, 9천짜리 럭셔리용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인 금액, 즉 본 차량도 전체 차값 포함 6,700입니다. 자, 부가세 포함이고요. 자, 이 정도로 금액으로 업무용 혹은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카로 어떠신가요?
자, 더불어 귀하 카니발 제작이 10월 3일부터는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선주문 자녀 차량은 이미 다 판매가 됐죠, 심표진님? 네, 10월 3일부터 또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빠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바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트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